안녕하세요. 궁금하신 거 말씀하셔도 마스크는 제가 상관없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편하게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를 처음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특별한 그래도 얼굴을 비춰야 잘 보실 테니까. 근데 사주가 관성을 네. 뭐 볼지는 모르지만 자, 뭐든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건강이 좀 안 좋은 데 있지 않아요? 아, 저요? 제가 소화기관 쪽에 지금 그렇게 네. 지금 네. 뭐 이거 뭐 신을 떠나서 네. 내가 지금 딱 보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네. 아, 지금 기영 씨 사주를 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 답답하고 어? 그러네. 나 봅시다. 오늘은 다이고여 보십시다. 천지 공고는 오늘은 다 여친으로 인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나. 오늘은 다 왜 이렇게 춥지? 기영 씨, 네.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기영 씨 지금 등에는 자꾸 이렇게 여자가 지금 붙어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축구 몸이 막 이러거든. 어? 그러는데 여친이야? 이별이 아니라 자꾸 사별로 나와? 어, 미치겠네. 이 기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선님 도와주세요. 네가 마음의 상처를 갖다 많이 입었구나. 식혜에게서 너를 갖다 여 백년이라 할 수 있는 인연이 갖다 연이 끊어졌다 그래. 연이 끊어졌고 이거는 내가 자꾸 추운 것은 아우 본인도 몸이 오사오사 추울 텐데 어? 네. 친구가 지금 여기나 자꾸 죽은 영가가 지금 나와. 죽은 영가가 나한테 춥다 그러는 것은 왜 그러겠어? 뭐 물에 빠져 죽었대든지 뭐 추운 겨울에 죽었대든지 이거거든. 그러면 둘이 어디 뭐 여 물놀이 갔다 왔어? 물놀이 가서 여자친구가 죽었어? 사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응.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 거죠. 응. 아 미치겠다. 작년에 겨울에 같이 놀러 간 것이 자꾸 지금 살려보려고 바다에 휩쓸려 바다 구경 겨울 바다 구경 갔다가 앞에서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살리지 못한 것이 네가 가슴에 한이 많구나 그래. 그래서 이 영가를 놔주지를 못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데 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영가한테 하는 방법은 더 춥다고 하니까 건져서 길 갈라서 영가 회원 차라고 당분간은 갖다 기영씨가 결혼은 하기는 3, 4년 동안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이 사람 생각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 얼렁 사람을 만나면 잊혀진다고 하지만 잊혀질 수가 없어. 어떻게 잊어? 못 잊혀져. 둘이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놀러 가서 응? 내 이 앞에서 물에 휩쓸려는 거 잡을 거 살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지금 가슴에 한이 되어 있잖아. 안 그래?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살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기영 씨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어쩔 수가 없다. 팔자가 이 여자 팔자가 그런 거고 내가 사주가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진짜 여 접시물에도 코가 박아서 죽는 거고 물 숫자를 갖다 이 써놔도 갖다 죽는다 그랬어 옛말에.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없으니까 기영 씨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데로 가라고 보내주는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자다가도 갑자기 죽고 몸이 으시시라는 건 이 영가가 지금 몸에 있어서 그러고 내가 지금 당신 갖다 지금 얼굴을 보는데 내 정상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있고 우울증이 생기고 모든 일을 갖다가 하는 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자꾸 이러잖아. 밤이면 더 그리운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가서 이름을 갖다 여 불어본들 응? 와이프가 살아서 오겠냐고 갈치개는 갖다 그 자리에 가서 보고 싶어서 가지만 돌아올 적에는 어차피 혼자잖아. 마음이 무겁잖아. 근데 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좋은 데로 거기 가서 길 한번 갈라줘. 응? 길 한번 갈라주고 그러면 이제 여 나중에 그 혼이 그래도 기영 씨 좋은 인연 만나서 또 이거 살게끔 만들지. 그렇지 않고 너무나 둘이가 인구부부가 좋았던 사람을 놓치고 이랬기 때문에 잊어라 못 잊어라 하고 어느 누구를 만나서 산다고 해도 그 자리 베개 다툼한다고 그래. 죽은 영가가 자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랑 같이 살 수가 없어. 무서워서도 못 살아 나중에. 그러니까는 너무나 불쌍하고 그러니까 추운 데서는 얼른 이 영가를 혼을 끊어줘야지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길 갈라줘 갖고서는 하면은 괜찮고 뭐 배필 만나는 것은 그래도 3년 달상 지나고 그러면은 뭐 이 36에 만나는 인연이 본인의 좋은 인연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이 힘내고 죽은 사람 어쩔 수 없잖아. 이 승과 저 승과 길이 틀리는데 그거를 놔줘야지. 꼭 가슴에 잡고 있으면은 본인도 아프고 안 돼. 그렇다고 명주는 하는데 내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고요. 어쨌든 힘내고 그래. 얼굴이 벌써 창백하고 그러네. 그리고 일단 다 사는 사람은 살더라.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솔직한 얘기로 보니까 불쌍하니까 제 잘 올려서 좋은 데로 극락하고 꽃길로 가라 그러고 나중에 갔다 우리 기영 씨가 나이 먹어서 그때 뭐 이거 진짜 죽을 때 되면 같이 만나면 되잖아. 그치? 그럴 수 있게끔 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집에 이 장례 치른 영가 사진 있잖아. 장례식장에 갔던 거는 절대 영정 사진 집에다 두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길 갈라서 거기서 갖다 이렇게 소각해서 주면은 깨끗하고 이 또 이 와이프가 또 뭐 이 여친이 또 이 도와줘. 이제는 길이 틀리니까 그냥 놔두면 9천원 헤매고 있는단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해? 그거 아니잖아. 좋은 데로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서 잊기는 힘들겠지만 그때 이 사람 아주 잊으라는 건 아니야. 그냥 잠시 잠깐 떨어지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좋은 데로 길 갈라서 주고 그러면 기영 씨 그래도 저기 와이프가 도와준다. 여친이 도와줘.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자식까지 있었으면 진짜 못 살아. 힘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홀가분하게 잘해서 뭐 앞으로 이제 앞날은 이제 나이가 이제 32살인데 뭐 근데다가 작년에 또 이 저기 말하고 쥐하고는 또 뭐 이 충살이 또 부딪히네지 올해는 또 이 소하고 말하고는 또 원진이 기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충과 충살이 부딪혀서 가지 못할 때 가갖고 말하자면 길신이 되고 용궁에 물 귀신이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 벗겨내야지 돼. 그래야 본인이 살 수가 있어. 그래야 밥을 먹어도 이거 단밥 먹고 잠을 자도 단잠 자지 악몽에서 빨리 이제 끼우쳐 나와야지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힘내셔가지고 우선 건강 잘 유지하고 이 영가 갖다 잘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아. 고생했어. 사실 오늘 오게 된 것도 제가 주변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람 좀 만나라 이런 거를 근데 사람들 만나기도 싫거든. 만나러 가면은 이 여자친구가 방에 놓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그 그럴 적마다 이 본인의 몸이 막 싸늘하고 이러거든. 춥고 갑자기 이러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지 돼. 해줘야지 되고 뭐 이 젊은 나이에 가서
뭐라고 뭐 위로의 말을 할 수 줘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아픔을 또 딛고 일어나서 그 이제 와이프 목까지 더 잘 살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힘내요. 힘내고 꼭 요거는 뭐 어디에 이제 본인이 뭐 가서 뭐 이거 해주고 싶은데 있으면 가서 해주고 또 여기 와서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좋은 데로 좀 와이프 보내갖고 기운 차렸으면 좋겠어. 힘내요. 힘내,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요 고기만 잘 넘어오면 되겠다. 그래요. 고생했어요.